장양동 한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모 의장, 그리고 정혜종 부회장님,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린웨이 판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이광석 씨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제218회 임시회의 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무인 호텔을 이용해 계십니까? 손 한번 좀 달아봐요. 손을 안 달아 보니까 무인 모텔 폐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모텔이라는 것은 여관 개념에서 생각하고 무인 모텔, 무인텔은 손님이 계실 객실에 달린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인 수납기에 현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원 확인 불가능합니다. 무인 모텔은 현금 결제로 세금 포착이 어려워 탈세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쉬워 밀폐된 공간으로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18회 임시 5분 자유 발언을 당시에 장양동 모처럼 지역에 무인 모텔 우주촌처럼 생겨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 제외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강화, 포항시 건축심의위원회 강화, 지구단위 계획 명령과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주문을 허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6곳의 무인 모텔이 더 건축되어 양덕 장성 지역 무인 모텔은 10곳이며 포항에는 총 30곳 성급을 이루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무인 모텔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관할 교육청과 우리시의 허가 조건만 갖추면 본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 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 상급 지역은 무인 모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장성 형성도 무인 텔 총이 형성되고 현재 있습니다. 상급 지역 내 연립 아파트 인접에 맞붙어 있는 무인 호텔을 신축 중인 현장도 지금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무인 모텔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20m로 무인 모텔에 드나드는 차와 이용객들을 볼 수밖에 없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에 어떤 피해를 줄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주거지역 인접한 상급지역은 국토계획법령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지만 우리시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상급지역에는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 상급지역의 무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에서 차폐되거나 상당히 위협된 지역에 허용하려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 이내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주거와 교육환경부의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도시계획 수립 시 숙박시설 무인텔 및 유락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차단시키거나 차폐시켜 집단시설직으로 진행하여 권역별로 모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타도시 도시계획 조례 사례를 보면 가까운 자리 생략하고 전주시는 200m, 부천시는 300m를 주거지역으로 입격하는 등 많은 도시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 추세입니다. 이광덕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도 장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우리 어린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모텔 난립으로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 학교 주변 지역의 무분명한 허가로 탈세와 청소년 탈선, 농어촌 지역 미풍양속 저해, 범죄 사각지 대상의 부정적인 사회 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텔에 관한 우리 시의 조례를 하루속히 개정해서 유해 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건축 허가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시장께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우리 시가 모텔 명칭을 호텔로 변경한 제안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양동 5000집 1원에 성능 중인 무인텔 사업장을 모텔 사업장을 변경하여 행정력을 발휘해 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오늘 본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